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5천만 원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타인이 잘못 이체한 돈을 자기 돈처럼 사용하던 40대, 결국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9월 B씨가 지인에게 5천만 원을 보내려다가 A씨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듬해 4월과 5월 하루에 200만 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는데요. 문 판사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